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해본다고 여기만 한번 발라봤어요. 자, 저희 다이아미젤에서 보면 여기 남산초록이라는 컬러랑 그다음에 이 색깔도 예쁠 것 같아요. 펜시퍼플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간단하게 아트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펜시퍼플 맞나요? 남산초록 가지고 이런 곳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펜시 퍼플 이용해서 여기 옆에서부터 반대쪽으로 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오는데 색깔이 중간에서 섞일 수 있게 거의 양이 없도록 브러쉬에 만들어주고 나서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섞이도록 천천히 브러쉬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기 브러쉬에 묻어있는 건 닦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 하고요. 자, 브러쉬 있는 거는 이렇게 꼭 닦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그냥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 나와서 저희 베이직실 한번 바를게요. 자,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컬러를 섞어 놨어요. 근데 그 섞어 놓은 거가 조금 더 미끌미끌하면 바닥이 그럼 더 많이 섞여서 더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조금 더 약간 양을 이렇게 베이직실을 줘서 바닥에 미끈미끈한 미경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하고요. 이제 처음에 원코트 때는 그냥 섞어 놓은 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바닥에서 조금 더 섞여서 투명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경화를 한 번 더 만들어준 거예요. 필수굿으로 하면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필수굿보다는 베이직실의 미경화가 훨씬 더 미끄럽기 때문에 자, 딱 발라만 봐도 지금 딱 틀리거든요. 되게 미끌미끌하게 쑥쑥 내려가요. 그래서 그 미끌미끌한 미경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을 최대한 줄여서 자, 오른쪽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라인 발라서 올라가는데 자, 중간에 만날 때는 양을 조금만 더 해서 쓱쓱쓱쓱 왔다 갔다 롤링 막 예쁘게 엄청 섞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중간에서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오묘한 그라데이션 됐죠? 지금 화면상에는 다 보이진 않는데 초록에서 남색에서 보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컬러는 한 40초 이상은 큐어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팁이라서 저는 금방 뺐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컬러를 한 번 더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뭐 많이 발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칼라의 힘도 되게 좋아지고, 또,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를 해주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자, 일단 레이어드를 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요. 자, 저희 매직 젤 있죠? 자, 매직 젤을 준비해 줍니다. 매직 젤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 두고, 우리 아까 전에 발랐던 거 미경아 닦아줘요. 깨끗하게 빡빡빡빡 닦아줘서 컬러를 또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죠. 지금 베이직실이 그죠? 미경화가 없도록 깨끗하게 그러면 미경화가 없는 상태. 여기서 매직젤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선의 느낌을 만들 거예요. 구호 롱라이너를 가지고 만들 건데요. 롱라이너를 한번 알콜에 풀고요. 자, 구호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별 모양으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거든요. 너무 중간에서 시작하시지 마시고, 약간 빗겨난 곳에서 시작해서, 자, 그냥 세로로만 쭉쭉쭉쭉 일자로 해도 괜찮겠죠? 근데,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뭔가 되게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줄을 만드는 거예요. 별이 보이기도 하고 줄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나는 조금 특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까지 선을 몇 개를 그리고 파우더를 한 다음에 한번더 해도 돼요. 자, 요렇게 해주고요. 큐어 딱 10초만 할게요. 10초만 해두고요. 저희 울러 파우더 있죠? 울러 파우더를 쓸 건데, 먼저 블랙이랑, 그 다음에, 아쿠아 블루? 요두 가지를 먼저 써볼게요. 가지고 먼저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 한번더 하자고요. 자, 저희 그 울러 파우더 중에 12가지 색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실린더 브러쉬 6번을 가지고 콩콩콩콩콩콩 찍어서 살짝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약간 파란 빛 지금 털어서 올려주고, 이렇게 색깔이 섞일 수 있게 사사사사사사. 그래서 옆에서 잠깐 털고 올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선을 그어서 또 다른 색깔을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일자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선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보는 거예요.
샵에서 크리스마스 때 쓰시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별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별이 안에 있는 것 같이? 선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식초표 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른 색을 넣어볼게요. 핑크랑 골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10초에서 15초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해주고 그리고 빼서 골드와 핑크. 진짜 입자가 너무 고우니까 그냥 탕탕탕탕 붙어버리거든요. 뭔가 이거 트리 모양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자마자 이제 유튜브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바로 킨 거거든요. 그래서 별 모양을 먼저 해봤는데, 생각보다 뭔가 다른 느낌의 그런 아트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되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저희 항상 뇌직질 하고 나면 베이직실 해줘서 조금 더힘 두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발라주고 탑젤까지 발라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진짜 많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좀 많이 틀리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올라 파우더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은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바닥을 또 그라데이션을 했더니 훨씬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시기 너무 편한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줄만 그으면 할수 있으니까. 볼륨을 넣으니까 훨씬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좀더 선명하고. 완전 화려하려. 한 느낌.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청난데요. 이걸로 많은 아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바닥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느낌이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개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 시작할 때 메인 화면 있죠? 거기에 사진을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네, 한번 꼭 따라해보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 주문이나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